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거의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하는 추론형 문제입니다. 추론형 문제고 올해는 아마 2단계를 주진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건 수능이 없는 유형은 9번을 한번 보세요. 9번에 보시면 다 이어져 스텝이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요거는 이제 GTELF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섞었죠, 그죠? 많이 막 이것저것 막 주워 섞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기존 하셨던 분들은 적응만 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건데, 근데 시험이라는 게 항상 처음 치면 항상 새로우니까.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내년에 처음 신용으로 시작하잖아요. 신용으로 시작하는 애는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쉽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거 요 틀을 거의 그대로 준수하면 좀 수월하게 이 정도 수준. 이건 되게 쉽게 낸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항상 기억하시는 게 이렇게 샘플 문제를 준게 2008년인가 처음 한번 줬고 샘플 문제를 줬습니다. 그때도 이제 형태를 바꾼다고 거의 한 15년, 16년 전이죠. 샘플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아, 12년이다. 죄송합니다. 12년이다 한번 줬고 8년에 주고 이랬거든요. 되게 쉽게 줬는데 막상 시험은 그 다음에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25년, 예를 들면 25년은 좀 쉬웠는데 26년은 막 어렵게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거 난이도 조절 분명히 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뒤에 보시면 그리고 14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형이죠. 우리가 하는 유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길이도 그대로고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가 바뀌었는가 앞에 그리고 아 7번 보시면 상큼하죠. 이건 제가 이제 어제 늦게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제 다음부터 할때 요거 그려올게. 제가 내용을 맞췄는데 이거 그림 이제 하는 거 그림까지 막 넣고 이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크게 바뀌었다. 그 내용의 40% 정도가 문제가 크게 바뀌었다. 그 보시면 자 일단 볼게요. 지금 1번, 2번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졌나요? 밑줄 오이 문제가 다 사라졌죠. 우리가 왜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었던 1번, 2번 같은 밑줄 오이 주고 뭐 이렇게 수거 추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문맥으로 좀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작과 정비문의 출제 배제. 이거는 제가 인사처 그 홍보 영상을 들었는데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라면 찝찝하잖아. 가급적 지양하고 배제한다는 말은 기분 나쁘면 낼 수도 있다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밑줄형 문제 지금 여러분들 3번, 4번은 3번 문제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번이 문법입니다. 이것도 토익이나 GTELF형이고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우리 눈에 익숙한 밑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로 3개는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번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작이 나오든 그다음에 정비문이 나오든 그거는 이제 가능성을 해서 완전 제외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인사처에서. 그다음에 생활영어 강화입니다. 실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보시면 우리나라 막 입국 절차 앱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관직 뭐 이쪽 직렬을 노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업무 보는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는데 GTELF 토익 유형 1치 및 유의어 찾기 아까 제가 11번이죠. 왜 스텝 단계 똑같은 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할때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샘플 문제 나온 걸 눈에 좀 봤던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 유형을 똑같이 만든 시험 문제 하나 쳐보겠습니다. 길이랑 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막상 한번 쳐보세요. 지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능력이 딸려서 이걸 못 그렸거든요. 이거는 못 그렸는데 내용은 똑같이. 그리고 길이도 다 맞춘 문제가 있고 난이도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내용이 되게 쉬웠기 수월했기 때문에 수월한 문제 유형을 그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일단 한 페이지고 이게 오늘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두 번째 거는 아이고야 이거 다 치웠어야 돼.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들어왔구나. 자. 예, 요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는 어휘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문법이 100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문법의 핵심 출제 포인트들을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게 원래 총 163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책한권 분량이에요. 분량인데 오늘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수업할 때 여기 보시면 정리가 이게 수능형에서 왔기 때문에 정리가 되게 잘돼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강조드렸던 거죠. 동사들 이제 정리 싹다 되어 있으니 여기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왜 그냥 막연히 봤던 간주하다, 구별하다, 방지하다, 막다, 방해하다 동사 나오는 거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들은 그냥 통과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는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래 이런 보충 무료 특강 드리는 프린터는 저희 혼자 보더라도 나중에 혼자 볼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읽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학원의 포인트가 신유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응이기 때문에 신유형하고 구유형 같이 요거는 이제 지금 기존 유형이고요. 막 떠들썩하게 얘기했던 것보다 영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떠들썩하게 얘기했던 것보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살짝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 더 걸립니다. 이제 보고 바로 때리는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냥 세뇌 문제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3, 4분이 더 걸린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국어도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국어도 읽어야 되고요.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100분 안에 이렇게 되면 진짜 시간 안 됩니다.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행정법이 진짜 완전 발목 잡는 거죠. 아, 행정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법은 내용도 어렵고 길이도 길잖아. 판례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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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이렇게 빨리 읽는 능력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 30분 한번 드려볼 테니까 30분에 풀 수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0분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시간 확실히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문제 한번 보시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일단 단어 수준 보세요. 전반적으로 단어가 우리 왜 보면 이런 데도 보시면 자, 여기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휘 시간에 복잡하게 외웠던 좀 어려운 단어들은 철저하게 지양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쓰는 단어들 이거죠. irregular, consistent, predictable, ineffective고요. temporary, rational, voluntary, commercial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쉽지만 자,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전부 다 앞쪽에 돼 있죠. 그럼 앞을 봐야 돼, 전부 다 뒤를 봐야 돼. 뒤를 본다면 예를 들면 recently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weather pattern 이런 weather pattern 때문에 종종 이게 report해줘 간주되어 지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어떤 기후 비정상적인 기후가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관찰되고 있죠. 그러면 잘 봐. 비정상적인 기후가 된다는 걸 weather pattern이 일정한 거야 일정하지 않은 거야 일정하지 않은 거니까 predictable이 아니라 원래는 unpredictable이나 irregular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죠?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도 풀 거 내가 풀게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풀게 해드릴 테니까 푸는 거는 신유형을 같이 풀어보고 응? 이거 하나 보세요. 2번에 Most economic theory assume that people act on a blank basis입니다. However, 연결사 중요성이죠. However가 나와서 여기 뒤에 내용과 같은 거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걸 보고 추론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설명하지 못하죠. 그들이 그들의 감정에 의존하는 걸 설명하지 못해요. 여기가 감정이면 여기는 감정과 같이 가는 거야. 감정의 반대야. 감정의 반대니까 뭐가 돼? 이성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템포러리 뜻이 뭐야? 순간적 일시 필수 단어는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유형이죠. 이건 철저하게 GTLF형입니다. GTLF가 제일 많이 내는 영역입니다. 풀어봐. 첫 시간 이렇게 합시다. 끝. 시간 너무 걸리면 안 돼요. 정답 몇 번이야? 윌 보임이 뭐를 의심한다? 시간 조건 무사적 조건이잖아. 시간 조건 무사적. By the time이 뜻이 뭐가 돼? 뭐뭐 할 때쯤 시간이지. 시간과 조건절에서는 절대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will 나타나지 않죠. 그게 전부 다 1번과 3번이 will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할 때? 끝낼 때쯤이죠. 그녀가 하기를 끝낼 때쯤이면 자, 진행이 돼야 돼? 현재가 돼야 돼? 현재가 우선이죠.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4번입니다. 이게 GTLF형입니다. GTLF 26개 문법 중에서 시제가 6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걸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준 거지. 이게 준 거죠. 이게 준 거고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지가 확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문법이죠. 자, 연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1, 2, 3, 4. 이거는 반드시 밑줄 문제에서 제가 나오는 게 있다 그랬죠. 저 비동사. 비동사는 무조건 뭐를 묻는다? 수라 그랬죠. 비동사는 무조건 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참 잘하는데 문제 풀 때 지금 대답하다 생각 좀 하고 풀어야 된다. 문제 풀 때 막 이러고 네가 했잖아 이러면 아, 선생님 갔더니 기억이 안 나. 숙련이다, 숙련. 완전 조건 반사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번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문법 풀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먹힙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이거 안 쓰는데 공무원 시험 지금 무조건 먹힙니다. 동사 동그라미 접속사 네모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이거잖아. conclude, that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어, 동사, 얘가 뭐가 돼? 접속사. 접속사 바로 뒤에 나는 날리지가 문장이 뭐가 된다? 주어겠지. 주어면 자 동사, 아이고. 아 하고 매칭이야 미스매치야 미스매치죠 날리기 때문에 R을 뭐로 바꿔야 돼? 빼주죠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샘플입니다 샘플입니다 실제로 절대 저렇게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그럼 해봐 얼마나 알고 2번 포인트 뭐야? become 품사가 뭐야? 동사 원형 아니야 자 또 절구조입니까? 자 동사 원형이나 ing나 tp나 to 부정사의 밑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철저히 이제 철저하십니다.
그럼 어떡하라 그랬다. 앞에 목적어 명사 있는가 보시고 그 앞에 동사가 얘들의 형태를 결정한다. 들어본 것 같나요? 자, 앞에 동사 누구야? 헬프잖아. 헬프잖아. 헬프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헬프는 바로 뒤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헬프가 목적어를 택하고 그 뒤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지금 뭐가 돼? 헬프가 스튜던트처럼 목적어를 택하고 그 뒤에 to 부정사나 동사원형. 2번 잘 지켰죠. 3번은 뭐가 포인트냐? You have all worked with we are yet. We have all. 자, we have all 맞죠? 그죠? We have all. 여기서 all이 뭐로 쓰니까 we have all worked with 자, 그다음에 language. 그다음에 learners입니다. 이거는 뭐야? all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We have worked인데 우리 모두라는 의미로 we have all 이렇게 들어간 것뿐입니다. 자, 그 걱정 없고 그다음에 자 who understand English structurally but still have a difficulty communicating. 자, 이거는 뭐가 돼요? 자, 여전히 이 사람들이 영어를 구조적으로 배웠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어렵다. 자, have a difficulty in ing 늦잖아 봐. have a difficulty in ing. 자, 이게 쉬워 보여서 그렇지. have a difficulty. 아, have a difficulty죠. 원래는 have a hard time. have a difficulty in ing죠. 뭐뭐 하느나 어려움을 겪다, 곤란함을 겪다. 되셨나요? 이해돼? 지금 했던 거 포인트? 네, 그 다음에 자, 5번 한번 보세요. 푸세요. 풀고 손 들어보기. 풀어봐. 끝. 1분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자, 이게 영작과 정비문이 빠졌다고 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작과 정비문보다 오히려 이 자식이 더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일단 1번에 Beyond the cars and traffic jams죠. She said it took a while. It took a while 해석할 수 있나? It took a while.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데 여러분들 used to잖아. 근데 그냥 used to니 can used to 부정사니. 제가 뭐라 그랬죠? get 플러스 pp가 뭐 같다 그랬나? b 플러스 pp랑 같다 그랬죠. 기억합니까? get 플러스 pp, b 플러스 pp. 그 저기 여기서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면 be used to잖아. 야, 이 사람들아 be used to는 두 개잖아.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가 돼? 어디에? 사용되다. 이럴 때 동작들이 be used to 다음에 ing는 뭐가 돼? 익숙하다. 기억하죠? 지금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사용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는데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이잖아. 따라서 used to 뒤에 have가 아니라 having이 돼야 되죠. 틀렸잖아. 그럼 정답 좀 30%밖에 안 될까요? 아까 맞춘 사람. 다시 1번 맞춘 사람 손 들어봐. 10%. 다 잡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그 문법 이거 왜 또 주겠니?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또 정리하고. 문법은 내가 봤던 책 다시 보면 되게 지루하다. 보기 싫다. 근데 딴 거 보면 되게 좋아 보인다. 알겠지, 그지? 똑같은 거지만 문장 바꾸고 자꾸 하고. 이걸 문법은 내가 뭐라 그래? 항상 내가 뭐라 문법은 답지 보면 다 알아요. 아, 이럽니다. 어, 이럽니다. 이거 벌써 이거 틀리면 5점이야. 알겠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having 물어봐야 돼. having. So many people, one place. All of whom이잖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set that, 그 다음에 all of whom. 자, 지금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그럼 여기 두 절 연계 접속사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세 개니까 두 절 연계라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죠. 그러니까 all of whom,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사람들을 받으면 되잖아. 그들 대부분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장소가 설마 움직이겠니? 사람들이 움직였나?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사는 people이 맞습니다. 아까 3번만 해하셨죠? 스프레드라는 동사를 우리 저번에 모의고사 시간 했었어. 내가 스프레드 우리 기출 문제 스프레드는 자동사로 쓰인다고 했지. 펼쳐져 나간다. 그래서 뻗어 나간다. 자, 이게 전체 나라의 오스트리아 사람 전부 다 뻗어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뭐 이만 1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 million people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alone. 요거는 뭐가 돼?
A가 붙는 형용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서술적. 요 하나의 문법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맞추, 아, 이거는 지금 해설지도 없고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내가 틀리면 내가 이 형태에 약한 거야. 알겠지, 그죠? 적응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어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생활용어, 이거는 여기 보시면 Had I booked a flight from Seoul to Auckland. 이건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죠. 특정 날짜 했나요? 했더니 예, 그 다음에 May 2nd and the return on May 14th입니다. Okay, I found one that fits your schedule. What class would you like to book? Economy class is good enough for me. Any preference on your seating? 요거만 보시면 되죠. 요거 무슨 말이야? Any preference on your seating? 좌석에 특별히 원하시는 거 있냐 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Great, your flight is now booked. 이제 예약이 끝났대요. 그럼 이제 좌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석. 좌석 뭐가? 자, 비즈니스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하기 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죠. 원웨이 티켓. 이게 원웨이 티켓 때 아까 뭐라 그랬어? 2일날 가서 14일날 온다. 그러면 원웨이 가는, 이거는 왕복은 영어에서 뭐라 그러나? 라운드 티켓이라고 하죠. 라운드 티켓. 이거 2번 아니고요. 짐 없다 그러고. 자, 요거 뭐가 돼? 어떻게 읽어 요거? Aisle seat. Aisle seat가 뭐가 돼? 그 통로 쪽 좌석. 원하는 통로 쪽 좌석. 이렇게 됩니다. 정답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 이거는 지금과 뭐 거의 다른 수준이 없죠. 이건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문제는 이제 예죠. 제가 PPT를 열심히 만들었죠. 이거는 긁히지도 않아, 이거는. 이거는 딱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워크숍 next Friday. I'm not sure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at day. You should come. The workshop is about AI tools that can improve our work efficient. 되죠? Efficiency. Wow, the topic sounds really interesting이죠. Exactly, but don't forget to reserve a seat. 자, 좌석 예약하는 거, reserve seat. You want to attend the workshop. How do I do that?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즉, 좌석을 어떻게 예약하면 되지? 했더니 거기에 대한 이 누구야? 이 친구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뭘 묻는 거야? 좌석 어떻게 하면 돼? 예약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는데 길이가 긴 겁니다. 우리가 봤던 것보다.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자, 네, 저 노트북 가져와야 돼. 나는 이미 예약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빌레틴 볼드라는 거 뭐가 돼? 그 거기에 게시판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못 풀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푸는 문제랑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네, 신유형.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문제가 상당히 특이하고 제가 옛날에 GTLP 가르칠 때도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걸렸어요. 뭐가 걸렸나 그러면 여기 있죠. 어디 갔나요? 스텝 어디 갔나? 제가 스텝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 한번 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으로 거의 영어 시험에서 한 지문에 두 개 문제입니다. 한 지문에 두 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윗글의 목적, 글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밑줄 친 스텝이 의미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 스텝이 어디 날라가 버렸나? 스텝이 아 여기 있죠. 너무 여기 어디, 여기 요 스텝이죠. 여기가 스텝이죠. 스텝.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텝이라는 단어가 뭐로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추론 같이 해 볼게요. 자, 만약에 글의 목적은 무조건 앞달락이에요. 이거 읽은 사람 제일 바보지. 이 사람이 보냈고 6월 7일이고 근데 제목 여기 있네. Excessive noise in the neighborhood네. 제목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줄만 보시면 돼요. 자, 이 메일이 당신에게 잘 전달되기를. 나는 나의 걱정이죠. 절망입니다. 그 과도한 소음 수준입니다. 우리 옆집에. 특히나 자, 스포츠 필드. 뭐 어떤 운동 경기장에서 오는 소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글의 목적은 뭐가 돼? 정답 3번이죠.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게 행복한데 갑자기 뭐가 돼? 액션 뜻을 찾아라. 액션이 한다. 스텝 뜻을 찾아라. 액션, 무브먼트, 레벨, 스테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좀 조사하셔서 적절한 뭐를 취해야 되나 스텝이. 스텝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돼? 조치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조치죠. 조치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measure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사가 뭐가 돼? Take measures입니다. 테이크 메저스, 테이크 스텝스입니다.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조치란 말이거든. 자, 어디가 조치야 여기서? 액션, 무브먼트, 레벨 스테어. 이 레벨 스테어는 일단 아니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액션이 곧 뭐가 돼? 무브먼트 아니야.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액션이야, 무브먼트야. 움직임, 조치. 무브먼트, 액션. 무브먼트, 액션. 어디가 되나? 액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두 단어가 뭐로 들어와? 동의어로 들어옵니다. 되겠지? 이건 출제자들이 뭐를 원하는 거야? 원어민들이 주로 쓰는 확실한 표현에 대한 구별을 원합니다. 이건 GTLF 문제입니다. GTLF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어 네 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문맥이 어떻게 맞춰 넣느냐 문제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거 동의어 아니야? 이럽니다. 그 안에서 적합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킬러가 되죠. 이제. 아시겠죠? GTLF 할 때도 이거가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일 묻는 게 선생님 이것도 이거고 동의어 유의사지 막 들고 와요. 선생님 이것도 다 동의어지 뭐. 근데 그 문장 안에서 추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진 겁니다. 바뀐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확실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푸는 그런 문제, 그 옛날에 제가 가끔 보면 편입 문제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묻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겁니다. 이게 공부를 적게 하라는 건지 많이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험생이 부담을 줄인다는데 줄어든 것 같지 않는 느낌 드는 거 뭐지? 기분 탓인가? 그렇지 않나요? 줄어든 것 같아 이게? 아까 문법하고 보니 것 같아 줄어든 것 같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이 영한데. 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충격이죠. 이런 문제도 충격. 그러니까 이게 9번과 10번 문제가 9번과 10번 문제가 이걸 추론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이웃의 소음에 대해서라는 걸 던져 줬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걸 추론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보통. 보세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coming 줄 거예요. City Harbor Festival. 그 일단 뭐야? City Harbor Festival.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면 보기에 설마 밑에 City Harbor Festival 그대로 줄까? 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수능형에서는 무조건 100% 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봐야 되죠. Annual event. 요거 보셔야 돼요. Annual event. 연간 행사입니다. Brings our diverse community together to celebrate our shared heritage, culture and local talent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나요? 뭐를 기념하는 거야? 우리 어떤 공유 그 유산. 학계 물려받은 유산, 문화, 그 다음에 로컬 탤런트, 우리 지역의 재능, 지역의 특색. 이렇게 이게 다 돌려야 돼요. 이것도 나오겠죠, 여러분, 탤런트. 탤런트가 재능이란 말도 있고 뭐가 있다? 특색도 되는 거야. 뜻이 많아집니다. Mark your calendar and join us for an exciting weekend입니다. 그래서 detail, date, 앞에 나왔잖아. 지금 뭐야? 페스티벌 하는 거야. 이 페스티벌이 연간 행사예요. 연간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거잖아. 참여하세요.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디테일. 보기부터 답부터 볼까요? 제목이네. 제목은 뭐가 돼? 한번 해봐. 골라봐. 제목이 뭐가 돼?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안전 규정을 만드세요입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역동적인 지역 행사에 참여하세요. 정답 2번이죠. 이거 보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의 도시 유세를 재구성해라 아니면 여러분 흥미로운 메리타임 이거 해양 경험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자꾸 다 보면 헷갈려. 여기 보시면 디테일. 자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 시간. 그다음에 장소 여기고요. 라이브 퍼포먼스는 다양한 음악, 댄스, 그다음에 연극 공연을 한대요. 다양한 공연을 하겠답니다. 푸드 트럭도 있답니다. Have a feast. Feast 알죠? Feast가 원래는 축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를 즐기시면 됩니다. Why the selection of a food truck offering diverse and delicious cuisine? Cuisine 뭐야? Cuisine. 요리입니다. As well as free sample tasting. 공짜 샘플도 준답니다. For the full schedule of events and activity,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blablabla.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제목은 나왔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annual event라 그랬지. Annual은 뭐가 돼? 연간이니까 1년에 한 번이죠. 일요일은 오후 6시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스케줄 다시 봐야 돼. 일요일날 오후 6시 데이트, 썬데이, 그 다음에 타임즈, 세레, 자,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 썬데이, 일요일날은 뭐가 돼?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괜찮아요. 무료 요리 강습이 진행된다. 자, 여기 무료 요리 강, 자, 푸드트럭. 무료 요리 강습이라는 말은 있나요? 아니면 무료 요리 샘플링을 주는 거예요?
샘플이 무료 요리 강습. 야 죽었다 야 보면 이거 왔다 갔다 추론 왔다 갔다 요거 잘못 걸리면 2, 3분 그냥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단어가 전반적으로 어려진 건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진짜로 영어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겁나 한 게 뭐냐면 밖에 붙어 있는 게 맞아. 암기 지향, 암기 아니에요. 철저한 이해 위주, 맥락 위주. 근데 대신에 옛날 있는 거죠. 왜? 특정 분야 톡톡 집어서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딴 건 없습니다. 일단 지문 다 봐야 됩니다.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나요? 틀렸고 웹사이트나 전화문 여기 있잖아. 웹사이트나 전화를 문의하세요. 그러니까 단락을 다 치고 내려가게 만듭니다. 올해구나. 24년에 붙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죠, 여러분. 아, 그리고 참 국가직 인원 나온 거 저번에 설명드렸지. 국가직 인원 보셨죠, 여러분들? 살짝 줄었죠. 살짝 줄었는데 지원자도 줄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지? 지원 줄었고 세무 있나, 세무? 항상 토요일에도 그렇고 많이 뽑는 쪽은 안 가냐. 세무, 그다음에 교정. 뭐 어디 있냐? 미안해, 열심히 합시다. 자, 일단 인원이 지방기도 살짝 불안은 한데 우리 경남이 보통 1,500명 선을 항상 유지하거든요. 매년 똑같이. 경남은 많이 뽑을 때도 1,500명. 적게 뽑는 게 1,500명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주소 이전도 못하니까 1월 중에 나오거나 보통 설날 전후로 나온다 했는데 좀 빨리 나오겠지. 빨리 내주는 분위기니까. 자, 잘 하셔서 일단 일행하시는 분들은 일행 빼고 낼 거 없죠. 이제 다 줄었잖아. 경찰 뭐 엄청나게 줄었고요. 일단 나중에 인원이 아마 붙어있죠 여러분들. 네, 붙어있을 겁니다. 우리. 자, 그래서 올해 좀 더 빡세게 해서 이거 신용하면 영어 점수 내려간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있는 앱이냐 혹시? 엔터케이 앱에 관한 다음 글에 대해서 일치하지 이번에 낳는 겁니다. Use the new EnterKey app for your customs declaration.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단어죠. Customs declaration 뭐야? 이게 여러분들 세관 신고입니다. 실무 영역 낸다고 있다 없고 내고 앉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관세 세관이나 관세 쪽에 들 지문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기분 좋아서 검찰 나면 니도 죽는디. 검찰은 그 법용어 저번에 우리 봤죠? 우리 배심원단 유죄, 무죄, 평결 있다고 단어 기어 나오면 법무부 나오면 다 죽는디. 요번에 기분 좋게 이게 준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앞만 봐도 한두 달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어디 외주 줬습니다. 교수님들 보니까 외주 줬습니다. 외주 주고 연구 다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또 저기 그 교수님들이 그냥 토익 차라리 지랄 했겠냐. 그지? 근데 자, use the new EnterKey app. 이거 있나지? 우리나라 앱은 모르죠.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지? 우리는 바로 들어오니까. Arrival at the airport. One notable feature offered by EnterKey. Notable, 주요한입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EnterKey가 주는 것은 Advanced Declaration 뜻이 뭐야? 원래 여러분들 세관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관신고는 옛날에. 자, 해외여행을 다니고 해. 세관신고 옛날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옛날 비행기들 어때요? 비행기를 타면 출입국 신고서랑 세관신고서를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출입국 신고서 쓰고 세관신고서 쓰고 볼펜 빌려서 쓰고 들고 있다가 내려서 이렇게 출국 제출하잖아. 근데 이걸 뭘 해버리는 거야? 앱이니까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해서 이게 QR코드 뜨면 찍으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먼저 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행객들에게 그들의 세관신고를 미리 제출할 수 있게, 세관신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시간을, 우리 국제고 시간을 되게 아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ngoing, 지금 현재 진행 중인 Traveler Modernization Initiative는 뭐냐면 현재 진행 중인 여행객 현대화 주도권, 주도정책, 선제정책. 이게 EnterKey가 추가적으로 border related feature in the future, 미래의 어떤 국경 혹은 경계 관련 질문들 혹은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border experience, 이거 지역 같은 거 경험에 대한 개선. 자, 그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웹 버전이 있죠. 웹 버전이 있고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웹 버전도 있습니다. 웹 버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미리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미리 세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ore features will be added. 추가적으로 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미래에 추가적인 관련된 문제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것이 이런 게 중요하죠. Only.
단지 이런 것들 중에 단지 개인 어떤 모바일 장치에 쓰면 된다 그랬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웹 버전도 있다 그랬나? 웹 버전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하나하나 잘 보시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신유형이 있죠. 또 일치입니다. 일치하는 거. 자, Office of Labor 나왔고요. D. OLC is the principal labor regulatory agency for the state.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독해 지문들과는 내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principal, 주도적인, 주요한, 주요 labor regulatory, labor 뭐야? 노동 규제 기관입니다. 국가 노동 규제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소재가 뭐가 돼? OLC가 뭐가 돼? 노동 규제 기관입니다. 노동 규제 기관. 요걸 잡으시면 노동 규제 기관. 이게 이제 ensuring that 미니멈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요. 맞죠? 그다음에 prevailing wage and the overtime are paid. 이게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 추가 근무 수당이 주어지고요. And employee break and 그 lunch period are provided. 점심과 휴식 시간 제공. 게다가 OLC가 권한이 있습니다. 소수자 그 채용에 대해. 자, 또 마이너 나왔죠. 소수자 채용에 대해서 이것은 그다음에 사무실의 어떤 미션입니다. 노동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고용주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법적 법률화해서 OLC가 enforcement action 집행명 행동, 시행 행동입니다. 자, 필요할 때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처우받는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간을 보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뭐를 설명하는 거야? OLC라는 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이 그저 pay tax죠. 세금을 적절하게 내게 하는 거야. 급여를 적절하게 받는 거야. 급여를 받는 거고요. 이게 자, 성인 근로자들만 이런 식으로 잘 이것도 하나 힌트인데 원래 내용 일치할 때 only가 들어가는 거 거의 정답이 안 돼요. 틀린 거 고르시오. only가 틀리고요. 옳은 거 고르시오. only 들어가는 게 원래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옛날부터 있던 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근로자들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거야. 노동 권리야. 노동 권리죠. 이것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take action,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안을 갖고.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죠. 벌써 피곤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설명만 거의 한 30분 정도 했었습니다. 대응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많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미 일치 문제에 대한 준비는 끝나 있고요. 일치 문제에 대한 걸 조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됐니? 표정들이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대비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래? 어차피 시작점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장수생들이 불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 그리고 수능을 쳐봤던 학생들은 이 유형이 익숙한 수능형 학생들 훨씬 유리해졌잖아. 됐지, 그지? 응. 가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니들도 가서 개처럼 해. 저기 누구야? 김선태라는 애 봤죠, 여러분들? 못 봤니? 오늘 심심하면 충주시 들어가 보세요. 충주시 인구가 20만 명인가 그런데 그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아주 B급 감성이라 그러지. 근데 걔가 9급인데 9급에서 7년 만에 6급 됐습니다. 급수 잘 실감 안 나죠? 9급으로 출발하면 퇴직할 때 6급 달아요. 한 30년 해야 그 30 좀 심하고 20년이 넘어야 6급 다는데 얘가 6년 만에 7년 만에 6급을 달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충주시는 몰라도 충주시 유튜버는 알거든. 한번 시간에 한번 보세요. 되게 어이없습니다. 뭐 저딴게다 있지 싶은데. 근데 걔는 수익도 없어요. 수익 창출 안 했기 때문에. 수익도 없어. 지원차입니다. 1년 예산 6만 원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뭘 해줄지 알아. 니들도 가서 한번 해봐. 죄송합니다. 정초부터 쓸데없는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자. 근데 야,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이 신년이야. 음력이 돼야 신년이야. 문제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익숙한 유형들입니다. 주제, 주제 하나, 그 다음에 요지 하나, 흐름, 문장이 들어갈 위치,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빈칸 두 개. 이놈의 빈칸은 끝까지 안 빠지죠, 여러분들. 빈칸 두 개 끝까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가볍게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는. 자, 그 다음에 Th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자, 우리 FDA 계열이죠. 그죠? 식품의약품 안정청이죠. 경고합니다. Case of food poisoning. 자, 이거 한번 봅시다. Food poisoning. 요거 뭐라 그래? 여기 식중독입니다. 그래 소재 잡으시고. 소재 잡으시라고.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자, cross contamination. 야, 이거 또 나오는구나. 자. Cross contamination 이거 뭐라 그래? 들어봤니? 교차 감염이라 그래요. 이제 전문용어 막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러잖아. Cross contamination 몰라. 반드시 이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다? 부연 설명이 나와. What is the cross contamination이 나와요. 교차 감염이 뭔 줄 아니? 그럼 이게 설명하겠죠, 뭐. Where people touch eggs죠. 자, 계란을 만져요. 근데 손을 안 씻어요. 요리하기 전에. Utensil은 식기입니다. Utensil, 식기 같은 걸 만지기 손을 안 씻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이게 교차 감염이냐면 내가 직접적으로 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손을 안 씻어서 여기서 넘어가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계란이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게 계란은 만약에 상한 계란을 내가 만졌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여기 묻었던 유독한 성분이 그릇이라든가 어디 만지면서 이렇게 내가 뭐 그 중독되는 게 이게 교차 감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미티게이트. 야, 우리 아는 단어죠. 미티게이트. 뜻이 뭐야? 에, 완화시키다. 줄이다.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Ministry Advisor. 자, 말하기를 Refrigerating Eggs. 자, 그다음 계란을 냉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Thoroughly Cooked 뭐야? Thoroughly Cooked. 철저하게 요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Until both the yolk and the white are formed. 이게 뭐냐면 노른자와 흰자가 딱딱해. 즉,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요리를 해야 되는 거야. 반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반숙은 안 돼. 뭐를 먹어야 돼? 완숙을 드셔야 돼. 됐지, 그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스테쩌링, 별표, 단어 시험 나오겠죠? 스테쩌링. 원래 스테쩌 뜻 하나? 스테쩌는 원래 비틀거리답니다. 원래 동사는. 설마 비틀거리는 97,000명이 아니겠지? 7,400명이 아니겠지? 여기서 스테쩌링 하면 놀랄만한, 엄청난 이런 의미가 돼요. 이제는 독해 지문에 나오는 단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놀랄만한 정도의 7,400명이 식중독 유발. 자, 우리 들어보시지 뭐라 그래? 자, 살모넬라 그래, 살모넬라. 살모넬라 균이라 그러지. 들어보셨나요, 살모넬라 균? 네, 식중독입니다. 살모넬라가 따뜻한 기온에 그리고 대략 37도 정도가 되면 최적의 얘들의 성장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중독이 보통 여름에 많이 걸리죠. 그지? 여름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로우, 그러니까 날것, 그 다음에 요리되지 않은 계란을 소비한 것, 그 다음에 이것들의 식품을 분리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 가장 흔한 살모넬라 감염의 원인으로. 그래서 prioritize, prioritize 뜻이 뭐야? 최우선으로 하다. 식품 안전 조치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요리 관행, 적절한 요리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살모넬라 관련된 질병. 그 처음부터 시종일관 뭐가 돼? 어떻게 하면 살모넬라 질환에 걸리지 않는가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되게 쉬웠죠. 그래서 자, 면역 시스템 계란의 장점, 택도 없는 소리. 살모넬라 감염에 대한 여기 여러분들 인펙션이라는 단어 잘 나오죠, 역시니. 맞지, 그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 전염성. 아, 죄송합니다. 저 소리 들렸어. 아. 자판기에 음료수 채우시고 있어. 제가 오해할 때 항상 그랬죠. 이거는 안 빠진다고. 지금 아직 코로나 시국이 끝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인펙셔스, 컨테이저스, 그 다음에 팬데믹, 에피데믹. 이게 전염성, 접촉성, 감염성입니다. 살모넬라 박테리아의 자 라이프 스팬은 뭐가 돼요? 이거는 수명이죠. 수명이란 말입니다. 따뜻한 기후 속에서의 살모넬라 박테리아의 수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afe handling of eggs for the prevention of salmonella infection. 살모넬라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게 계란을 다루는 법, 조치하는 법. 정답 몇 번이 맞아? 4번이 맞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들 방심하면 그냥 5점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의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풀리는 건 뒤에 풀릴 테니까 일단 같이 해석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글의 소재 찾아봐. Ongoing effort to address
educational disparity입니다. 자, address 뜻이 뭔데 여기서는? 원래 어드레스가 뜻이 뭐가 돼? 연설하다도 있고 주소.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아 여기서 안 풀었구나. 연설과 주소라는 문제가 이것도 어디서 왔나? 그러면 소방에서 나왔어요. 소방에서 어드레스 주고 하나는 연설, 하나는 주소라는 말 찾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 다 있었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이나 언급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그러면 교육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성취. 자, 지속적인 성취. 성취의 어떤 갭입니다. 학생들에 대해 사이에 지속적인 성취의 격차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불평등, 교육 시스템에서 뭐가 있다? 불평등이 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나 일단 글의 소재가 뭐가 돼? 교육의 불평등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거야. 교육에 대한 불평등. 최근에 데이터가 보여주죠? 마지널라이즈드. 자, 마지널라이즈드 또 단어 어렵죠? 마지널라이즈드. Including those from low-income backgrounds and the vulnerable group. Continue to lag behind their peers in academic performances입니다. 자, 그럼 추론 가능하죠. 여기서 마지널라이즈가 뜻이 뭐가 돼? 원래 마지널이 마진이 뭐야? 마진. 내가 알고 있는 마진이 뭐야? Profit. 마진. 니들이 알고 있는 뜻이 틀린 뜻이 아니야. 근데 마진은 여러분 언제 있는 거야? 마진이 물건 팔기 전에 있는 거야? 물건 팔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야? 제일 마지막. 그래서 마진은 끝머리, 가장자리, 뭐 최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널라이즈드 스튜던트는 뭐가 돼? 교육의 중심에 있는 거야?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의미 추론하실 수가 돼. 그러니까 교육에 소외된 아이들 이런 의미가 추론이 돼야 돼.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저소득 가정, 그 다음에 취약계층, 이러죠. 취약계층. 이런 아이들이 렉 비하인드, 표현 기억하세요. 뒤처지는 겁니다. 렉 비하인드, 뒤처지는 겁니다. 그들의 또래에 뒤처진다. 그렇죠. 그 갭이 어떤 우리한테 어떤 고난, 힘든 역경을 제시하죠. 교육의 평등과 사회적인 역동성에 성취하는 데 아주 힘든 도전과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하죠. 자, 타겟티드 인터벤션, 자, 타겟화된 개입입니다. 자, 평등의 자원 할당, 그 다음에 포괄적 정책이라고 그래요. 인클루시브 포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갭을 브릿지, 여기서 뭐가 돼? 이러한 정책을 매울 방식.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방식.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사회 지위의 불평등이나 이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의 분할이 자 언급되어야 되죠. 모든 교육 시스템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똑같은 말이죠. 교육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뭐 해야 된다? 메워야 된답니다. 몇 번입니까? 해석 다 해도 내가 뭐라 그랬니? 답 안 나온디. 나만 심심하게 찾아봐. 됐나요? 몇 번이야? 손 들어봐. 1. 1번이죠. 봐. 손 못 들어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다뤄야 된다. 다뤄야 된다. 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학교 정책에 초점 맞춰야 된다. 새로운 티칭 방법이 필요하다. 자, 성취의 갭이야? 교육의 갭이야? 교육의 갭이야. 3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 이거 갭만 드립니다. 가족의 소득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 야, 가족 소득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고려,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나? 정답 1번이죠. 요 문제에서 제가 받은 팁이 뭔 줄 아세요? 수능화됐습니다. 수능화됐다는 건 뭐가 돼요? 수능은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정답을 찾게. 그 보기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왜? 첫 번째가 교육의 불평등. 그럼 보기에서 교육의 불평등 보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공무원 시험에. 그 주제 같은 거 보고 문두문미 때리고 바로 치고 없습니다. 그 말을 패러프레이징 돌려버렸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해드리냐 그러면 문제는 똑같은데 살짝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됐죠, 그죠? 그나마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이렇게. 자기들도 난이들. 그러니까 이래 놓고 나서 이 자체가 되게 간교하게 뭐라 그랬나,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었는데, 지랄? 왜 줄어든다 그랬나 그러면 안에 이상한 단어를 다 빼요. 어려운 단어를 다 뺏은 겁니다.
단어가 좀 쉬워지니까 전반 쉽지 않느냐 막 이럽니다. 수능 정도 수준의 단어로 충분하다. 그 수능 잘 치냐 우리가? 제가 그 모든 특강 시간에 뭐래 누가 중심이 된다 그랬대 이거 할 때 교육학 교수님들이에요. 통사 음성학 교수님 왜 못 들어가? 교육학 교수가 다 들어가. 이 양반들 모이면 문제 더러워집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이거 교육학 교수들 다 들어가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영어 또 욕을 이거 보고 생각해 영어는 또 욕을 얻어 처먹겠구나. 니들 교육학 교수로 붙으면 죽는디 진짜 사람들 되게 좋게 생겨갖고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Every parent or guardian of small children will have experienced this desperate urge. 자 여기서 desperate urge 해석해봐. To get out of the house and the magical restorative effect of even a short trip to the local park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나 가디언 우리는 이런 거 없죠 여러분들 왜 보면 왜 양부모라든가 이렇게 가디언들 이런 사람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보호자들인 꼬마들의 보호자 경험하죠 아주 필사적인 욕구 필사적인 욕망 이 말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욕구 이것도 돼요. 뭐를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 마법의 회복의 효과를 노리고 싶습니다. 짧은 트립을 하고 싶다. 이게 로컬 파크. 이게 뭐냐면 집에 있으면 애들이 생 난리를 치는 애들 풀어놓고 싶은 데가 필요한 거. 우리나라는 그 키즈 카페 있잖아. 그거 던져놓으면 잘 놉니다. 겁나 잘 놉니다. 엄마들의 힐링 플레이스죠. 가보시면 엄마들 정말 여유있게 커피 먹고 있고요. 애들끼리 우당탕탕. 내가 저기 나중에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제일 힘든 거 처음에. 처음에를 그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때입니다. 아니면 이제 왜 영유아도 보낼 수 있죠 어릴 때. 이제 말하고 막 걷기 시작하는 애를 보내면 애가 안 떨어지려고 울고 불고 난립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막 울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면 어떻게 쌤이 떼는 순간 애가 넘어갑니다. 막 자지러집니다. 보면 보는 사람 다 넘어갑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애가 갑자기 차에 딱 타잖아요. 찼는데 지랑 똑같은 애 앉아있잖아요. 갑자기 울음을 딱 거칩니다. 그 나 집에 올 때 막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 나가야 돼. 나가서 지 또래 애들 보면 갑자기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부모가 됐는데 애가 너무 울어. 첫 번째 방법. 애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 차 태우면 돼요. 근데 별로 안 좋대. 차 태우면 애들 자잖아요. 그 멀미입니다. 예.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에 그냥 그들의 자, There is probably more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뭐보다 letting off steam. Letting off ste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기를 발산하는 거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이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막 나대니까 데리고 나가고 싶지. 그게 얘들에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이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로컬 파크에 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크죠. 어디에? 더 좋은 학습 기회, 그 다음에 분위기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 자연에 가면. 집에서 노는 것보다 자연에 가면 이거 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웃도어 액티비티 메이크 디피컬트. 잘 보세요. 여기가 긍정. 이거 긍정. 근데 그들이 효과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힘들 수가 있다. 이거는 긍정에서 부정이야. 부정. 아동의 자연에 대한 경험이 또한 어른에 대해서 환경주의에 대한 것을 장려할 수 있다. 전부 다 긍정. 한 놈만 뭐가 돼? 부정. 근데 하우에버도 안 붙었단 말이야. 그럼 몇 번 틀린 거야? 3번. 역시 이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왜 쉬려고? 혹시 못 쉬어. 야, 내 주특기 알잖아. 야, 지금 몇 분까지 있냐? 17, 18, 19, 20 풀고 쉬세요.